하시네 비로
꿈을 머리 위에 가르시는 주님, 평생에 손아시과 인자 가르니 수가 넘치는 곳 나를 기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되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주님의 보혈, 주님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제사장, 흐르고 있네 흐르는 귀하신 주 보여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다시 성령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어지세. 예수 사랑하시고 그룹하신 냄새 우리들은 양다. 예수 전세한 것 날 사랑하시네.
내 손 앞이 지금 북쪽이 9월에 큰 나물을
잡고 덮쳐서 누가 보든 내 모두 씻어버리 나 지금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항상 그때까지 내게 준 말 요권의 불교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분 달려 창구 등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하나님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다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이 고난은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고난의 밤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자칫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 얼음판을 디디고 가듯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가정은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총칼 없는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료지만 때로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도 더 인정받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언제든지 이 위험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택하셨던 열두 사람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 이제 그들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갑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가다가 중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술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중간 지점쯤 왔을 때 아마 이 풍랑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이 사건은 성경 66권 가운데 정확하게 세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도 동일한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세 권의 책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대단히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 본문 내용을 대개가 우리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결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인데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는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오늘 본문 사건 속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함축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본문 사건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정확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버리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신구약에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13장 27절을 보게 되면 긴네렛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동일한 한 바다를 가리켜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고 겐네렛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이 바다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가 14km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직선 거리는 22km로 그렇게 지형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사면이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막지대에서는 보통 40도까지 달아오르는 그 이상 달아오르는 뜨거운 열풍이 모래바람과 함께 몰아칠 때에 바다 위에 돌고 있는 찬 냉기류가 서로 부딪히면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가 돌풍이 일어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항해하는 배는 뒤집혀버립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이 타고 온 이 배가 이런 돌풍을 만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잠시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온 것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 앞에 오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의 사건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현장에서 바로 이어서 찾아온 것은 환란이 와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다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했던 제자 중에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사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사방을 먹물로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부가 캄캄한 것만 보입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노를 졌다가 노까지도 놓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세상 바다를 작은 조각배 같은 내 인생 세상 바다에 맡기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방향은 나침판을 우린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기뻐서 소리 지릅니까?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택함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일꾼된 우리가 고난의 밤은 찾아왔습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나침판이 없습니다. 노를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마음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바다와 같이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렁거리는 곳입니다. 잠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내 가정을 계속 흔들어대고 사업을 흔들어대고 내 인생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서 있는 그 현장은 결코 안정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서 있기가, 잠시도 서 있기가 혼자서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어지럽습니다. 빈혈이 일어납니다. 현기증을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보이는 것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이 택한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고 계세요. 왜 오십니까? 건져주시려고. 왜 오십니까? 도와주시려고. 왜 오십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시려고. 지금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 세상 바다에 나는 표류하는 하나의 작은 조각배 같은 인생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인생에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소리소리 지르는 현장에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더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더니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에 서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상상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자신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옥의 사막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이 사람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이 80세 된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 오셔서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두 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음성은 곧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 자신마저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했으니 나의 모든 일결동을 다 알고 계신 내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이 고난의 밤을 맞이한 나에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주님은 나를 지금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세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로 전락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 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타국 땅에서 국무총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순한 무리로 걸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성경은 다음 같은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다 위 걸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 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두 가지 일, 사역을 하나가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이 말씀은 헬라어로 헤피텐타라산 따라서 에피텐타 라산 무슨 말입니까? 밟다, 정복하다, 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밟으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걸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걸어서 무엇을 그러셨을까요? 페리테타인
헬라로 그렇게 부릅니다. 페리테타임. 이 말은 산책하다, 거니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밟고 계시는데 무엇을 밟고 계실까요? 단순한 물을 밟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다 속에 거대한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뱀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합니다. 뱀, 용이 바다 속에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용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바다 속에 사단 마귀, 뱀과 용을 상징하는 사단 마귀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밟고 계십니다. 누구를 밟습니까? 뱀을 밟고 계시고 용을 밟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뱀을 상징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 때에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이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던 이 사건을 가리켜 이 책을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주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뱀을 사단마귀를 상징한다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 사단마귀는 뱀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 먹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부술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구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 곧 사단마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시면 사단마귀는 마지막 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장대 높이 들고 있는 것은 뱀 머리가 나무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달아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나무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신 누가 달렸나요? 뱀을 상징하는 사탄 마귀를 거기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계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속에 용, 뱀, 밟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페리테타인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산책하신다, 거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탄마귀를 밟을 때 조금 더 긴장하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마치 산책하시듯이 이 사탄마귀를 지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세요? 지금 바다에서 허우직거림에서 빠져들어가는 세상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에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 만든 우리는 죄인은 구원하시고 죄인 되게 한 사단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마귀 편에서 볼 때는 심판의 십자가요. 우리 죄인 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2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성경은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편 121편 8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망망대해에 풍랑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죽어갈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 뛰어 들어갔어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천사 보내서 뛰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절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거기다 들어가게 하셨고 그 사람들 꿈 해몽해 주므로 이 사람은 1약 2년 만에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못 만났습니다. 어쩌면 환경은 고난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만드시려고 그 자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자리가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사람이 하지만 말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손으로는 이 고난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에게 타고 오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물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었습니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자태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발걸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단한 사람도 오시는 무리로 걸어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잠시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오병의 사건도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 눈앞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으로 생각 못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믿었다면 그 사실을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 믿었다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생각만 자리 잡습니다. 현실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주여 찾지만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 나 찾아오시면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내게 와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풍랑이란 바다 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력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환경이 그렇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심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주님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세상 바뀐 소리를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세상 소리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지혜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하는 말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하는 말이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무리로 오라고 좀 말씀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행동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신한테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강조했습니다. 바닷물 속에 뱀이 있고 용이 있다면 밟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단마귀 우리가 밟고 싶습니다.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언제 걸을 수 있습니까? 언제 밟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을 끼우거리고 자꾸 세상 곁눈질하고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살피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대상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만 바로 바라본다면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우리는 그런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시든지 직장이 어렵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히 중량이고 대단히 큰일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량에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바람을 본다는 걸 뭘 의미할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상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우상 성겨 보세요. 그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 명예, 세상 어떤 권력, 세상 어떤 많은 것을 취해 보세요. 이 땅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바람 같은 것들입니다. 그 붙잡지 말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학문대 열린 곳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하늘로 드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그곳에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그분은 늘 내게 잠시 눈도 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만 바라봤더니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분명 한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곁눈질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쳐버렸습니다. 깊은 덥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기도를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성경 강조합니다. 즉시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습니다. 나를 건져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 자리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이 적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람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환경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환란의 바람은 그쳐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내 작은 가슴에 주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항상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호수같이 평온히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민족이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환란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여러분 가시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